지 오긴 했지. 정신 왔지만 휘치 못할 사정으로 빨리 끝냈지. 그래서 남은 시간 채우러 왔어요. 저번에 못한 거 더 하러 왔어요. 자, 인터뷰부터 해볼까? 안녕하세요. 오늘 막내 사생활 50번째로 돌아온 아이엔입니다. 안녕. 머리 잘랐네요. 아, 너무 잘랐어요. 저번 브이라이브 때보다 조금 더 길어졌어요. 조금, 진짜 조금 더 길어졌어요. 그냥 머리가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짧아지긴 했죠. 이렇게 머리 짧은 거는 저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초반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핸드폰 뭐냐고요? 아, 케이스 바꿨습니다. 초록색 케이스로. 엄청 되게 얇은 케이스인데 초록색이 이뻐 보여서 바꿔봤어요. 뭐 약간 센 컨셉이라고요? 저는 약간 큰 형님 컨셉? 장난이고 이게 얼마 전에 샀는데 이쁜가요? 이쁜가? 좀 가깝다. 모르겠다. 그냥 하지 뭐. 아 맞아요. 오늘 막사 50회네요. 벌써 50회까지 왔어요. 아 굉장히 오래 했구나. 내가 많이 했구나 생각보다. 아 재밌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더 재밌는 거 많이 해줄게요. 바람 소리 좀 어떻게 해보라고요? 완전 막내 온탑 같다고요? 약간 그 막내 온탑 이상 같긴 하다. 여기 뭐지? 회의실에 인형이 있더라고요. 인형도 같이 들고 가고 있어요. 너무 폭신해. 폭신폭신해. 더울 텐데 그냥 켜도 아 별로 안 더워요. 오래 틀어놔가지고 생각보다 덥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옷 제가 샀냐고요? 네 제가 샀습니다. 밥 먹었냐고? 네 밥 먹었습니다. 저 점심을 좀 늦게 먹었는데 방금 먹고 왔어요. 방금 먹고 왔습니다. 저는 칼국수? 칼국수 먹고 왔어요. 맛있어.
회사에서 몰래 보는 누나 혼내줘. 누나 그런 거 몰래 보시면 아주 감사합니다. 몰래 봐주시고 아주 감사합니다. 머리 색이 많이 빠졌구나. 되었구나. 이제 봤는데 머리 색이 많이 빠졌어. 뭐 이것도 이거 나름의 내 매력이지 뭐. 뿌리가 많이 자랐어. 맞아요. 뿌리가 많이 자란 것 같아요. 부산 휴가 어땠냐? 그 부산 그 사진이 사실 찍은 지 꽤 된 거예요. 찍은 지 꽤 됐는데 그거를 까먹고 있었다가 갤러리 보는데 어? 내가 왜 이 사진 안 올렸지? 하고 올린 거였어요. 부산을 가진 않았습니다. 잘 보면은 지금 그 사진에는 구렛나루가 꽤 길 거예요. 지금보다. 킹덤 끝나고 잘 쉬었어? 네, 엄청 잘 쉬었죠. 먹고 싶은 거 막 시켜 먹고 오랜만에 야식도 먹어보고 정말 잘 쉬었습니다. 굉장히 잘 쉬었어요. 오늘 컨디션 괜찮냐고? 네,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뭐 괜찮냐고? 네,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저번에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깜짝 놀랐죠? 괜찮아요 이제. 무리한 부탁인데 퇴근 좀 시켜달라고요? 지금 퇴근할 시간이 아니구나. 보통 퇴근을 한 6시쯤에 하려나? 한 2시간만 더 참아봅시다. 카메라 좀 내려달라고요? 카메라가 내려가나? 카메라가 안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가 없네. 이게 제일 내린 거여가지고. 점해추해줘. 점해추라. 저 오늘 치킨 먹고 싶어요. 선생님 치킨 먹읍시다. 이러면서 근데 또 치킨 안 시켜 먹을 수도 있어요. 또 치킨 한번 시켜 먹을 수도 있어. 하지만 스테이는 치킨 먹어라. 어떤 치킨 좋아하냐고요? 저는 후라이드류 좋아합니다.
약간 양념류보다는 후라이드를 좋아해요. 바삭한 거 좋아해가지고 바삭하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허니콤보 대 레드콤보. 아, 허니콤보지. 허니콤보지. 허니콤보가 맛있어. 후라이드가 근본이라고? 뭘 좀 아시네. 옷 자랑해달라고요? 뭐 그냥 뭐 자랑할 거 없고 그냥 이렇게 셔츠 입고 왔고요. 셔츠 입고 왔고 바지를 입고 평소와 같이 편한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뭐 자랑할 게 있나요? 시원하게 입었다고요? 맞아요. 오늘 굉장히 덥다 해가지고 약간 셔츠는 좀 여름 느낌 나게 입고 바지까지 좀 더 이쁘게 입고 싶었는데 그냥 셔츠 이쁘게 입었으니까 바지는 그래도 좀 그냥 좀 편하게 입고 가자 이런 식으로 입고 왔습니다. 위에 옷은 그래도 이쁜 것 같고. 오늘 진짜 진짜 덥더라. 맞아요. 이제 여름이지 뭐. 이제 여름이지 뭐. 진짜 여름이야. 정이 눈의 병지 마음에 들어. 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 구렛나루를 이렇게 투블럭으로 잘라낸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전 구렛나루가 굉장히 잘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예전부터 약간 구렛나루 자르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너무 맨날 이렇게 저 영상 같은 거, 컨텐츠 영상 같은 거 보면 제가 이렇게 핀 꽂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게 저 이제 구렛나루가 너무 잘 떠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항상 꽂아놓거든요. 그래서 전 그것 때문에 아 나도 투블럭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하게 돼가지고 너무 지금 편합니다. 일상생활이 아주 편해요. 특히 모자 쓸 때, 저 모자 쓸 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붕 뜨거든요. 그거 약간 좀 그랬는데 이제 자르고 나니까 아 모자 써도 여기가 안 떠요. 이제 너무 편해. 난 지금 머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병지 영원히 해달라고요? 오? 머리 세팅하고 왔냐고요? 네 맞아요. 머리 세팅하고 온 거예요. 그 전에 뭔가 했겠죠? 밤새는 꿀팁 좀 알려달라고요?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른이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지금? 밤새는 법? 진짜 모르는데? 나는 커피 마셔서 자서 밤새는 법이 뭐가 있지? 뭐 그냥 머리만 안 되면 밤샐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사실 나는 머리 안 되면 머리 안 돼도 머리 되나 안 되나 똑같아가지고
밤새는 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드라마를 정주행하면은 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약간 좀 늦게 잘 수 있지 않을까요? Maybe? Yeah. 요즘 야식은 뭐 먹어요? 저는 야식을 잘 안 먹어요. 야식을 먹으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해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 약간 야식 먹고 자면은 다음날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고 얼굴도 붓고 눈도 붓고 하니까 눈도 잘 안 떠지고 얼굴도 붓고 하니까 얼굴도 안 예쁘고. 그래서 저는 별로 야식을 안 좋아해요. 사실 야식을 잘 안 먹어요. 진짜 뭐 어쩌다 한 번? 네. 졸업사진 찍는데 꿀팁 좀 주세요. 일단 이쁘게 나오려면은 붓기가 없어야겠죠? 아, 사실 안 붓는 분들도 계실 건데 뭐 그냥 졸업사진 전날에 탄수화물만 먹지 마세요. 저녁으로 탄수화물만 먹지 마세요. 그러면은 뭐 딱히 붓지도 않고 이쁘게 나올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하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탄수화물은 못 참는데 그건 저도 맞아요. 저도 탄수화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진짜 못 참아요. 머리색 뭐냐고요? 지금 머리색이 그니까 흑발을 했는데 제가 백발인 상태에서 흑발을 해서 지금 머리색이 빠져서 갈색이 된 상태의 머리색이에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그냥 갈색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정인이 최애 디저트는 뭐야? 저는 빵 좋아해요. 빵을 좋아합니다. 과일도 좋아하고 웬만하면 과일 먹는 것 같아요. 네. 아침에도 블루베리 먹고 왔고요. 과일 먹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젖살 많았냐고요? 어렸을 때는 뭐 그냥 통통했지 아직. 머리를 제가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제 뒷머리 기르고 앞머리 완전 짧게 하고 그렇게 자른 거니까 전부 다 저도 그걸 봤거든요. 뭐지? 육아 난이도 최상인 아이돌 그거를 봤거든요. 근데 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진 거기에 걸려있던 사진이랑 그 머리 잘랐을 때 그 모습이랑 너무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포즈도 따라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지? 이러고 있는 거. 너무 닮았다고. 근데 말 안 듣게 생기긴 했어. 어렸을 때. 그거 봤죠.
얼마나 당황했다고. 무슨 사진이었더라? 어딨지? 아 이거다. 이 사진이었어. 얘 그렇게 닮았다고 나. 지금 딱 이 모습이라고 하더라고. 지금 머리 세팅이 돼 있어서 그렇지 이 모습 같긴 해요. 세팅 풀면은 지금 따라 해보라고요? 사진 한번 보고 올게요. 와 진짜 개구쟁이 같이 생겼다. 어릴 때 말 안 들었냐고요? 말 안 들었죠. 확실히 말 안 듣긴 했지. 장난감 사달라 떼쓰고 이 마트 바닥에서 부르고 막 안 사준다고 막 엎질러져가지고 계속 누워있고. 어릴 때 기억나는 일? 어릴 때 기억나는 일? 아, 야, 저는 몰랐는데 약간 예전에 엄마가 알려줬었는데 이제 저는 몰랐는데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약간 애정결핍증 같은 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동생 되게 질투 많이 했다고 동생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막내였는데 동생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동생 질투 많이 했었다고 제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지. 어릴 땐다 그랬었다고? 아, 그런 거였어? 아, 다 그런 거야? 아, 그래도 다행이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어릴 때 본 최고의 일탈. 일탈? 무슨 일탈을 해봤지? 어릴 때 뭐 최고의 일탈 모르겠어요. 딱히 일탈은 안 해봤어가지고 그냥 뭐 잘 놀았어요. 그냥 저는 축구도 하고 PC방도 가고 오락실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너무 늦게 이제 너무 늦게까지 놀아가지고 혼난 적은 있었죠. 일탈은 뭐 딱히 일탈 졸업사진 포즈 스텝아웃으로 찍었어요? 진짜로? 오, 이거 꽤 멋있는데? 멋있다. 기대한다. 다음에 그 졸업사진 찍으신 스테이지는 꼭
인증해 주시는 걸로. 어떻게 인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증해 주시는 걸로. 정인 오빠 02년생 10월생이면 친구죠? 반말해도 돼요? 02년생이 학교도 다녔는데 뭐 친구지. 어릴 때 장난감 많이 가지고 놀았다고? 장난감보다는 장난감도 물론 좋아하긴 했는데 저는 그 블럭 같은 거 되게 좋아했어요. 레고 같은 거 되게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만들고 막 조립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그냥 뭐 꿈이 그 어렸을 때 정말 뭐 별로 막 큰 의미 들고 말한 건 아닌데 맨날 엄마 아빠한테 나중에 레고 회사 들어가서 레고 만들 거라고 막 그렇게 말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지. 그렇게 안 들어갔다. 그렇게 공부를 막 열심히 했지만 잘하진 않았다, 결론은. 파워레인저 봤냐고요? 아우 파워레인저 많이 봤죠. 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진짜 좋아했어요. 처음으로 쓴 폰 기종이 뭐냐고요? 일단 아이폰은 아니었어요. 아이폰은 서바이벌 할 때 처음 써봤어요. 그때 폰을 바꿔가지고 그때 처음 써보고 처음 폰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공짜 폰이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상. 투지폰? 투지폰 많이 알죠. 나름.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들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까지는 다들 투지폰 쓰고 이제 6학년 됐을 때 다 약간 스마트폰으로 바꾸더라고요, 친구들이. 저는 6학년 때 다 휴대폰 가지게 됐거든요. 다 스마트폰 쓰더라고. 저도 이제 필요하다 느껴서 그때 이제 엄마 아빠랑 사러 갔죠. 네. 네, 맞아요. 저는 첫 폰이 스마트폰이었어요. 최근에 본 드라마나 영화 있어요? 잠깐만. 뭐가 있을까? 아,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기억나면 꼭 알려드릴게요. 드라마 자주 안 보지. 맞아요. 그래서 드라마 잘 안 봐요. 드라마 잘 안 봐요. 드라마 진짜 잘 안 봐. 자전거 안 타냐고 해서는? 저
저는 자전거를 탈 줄은 알지만 그렇게 막잘 타지 않아서 자전거를 잘안 타요. 쉴때 주로 뭐 하냐고요? 저는 휴대폰을 합니다. 정말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만 이렇게 만져요. 알수 없는 알고리즘에 계속 빠지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밤 되면 잠들고. 가끔 뭐 핸드폰으로 쇼핑도 조금 하고 이제 네 그렇게 합니다. 신세라면도 알고리즘이냐고요? 네 맞아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맛있더라고. 아유 내가 매운 걸 좋아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잘 먹진 않지만 맛있게 먹었어요. 정이나라고 부르는 거랑 이에나라고 부르는 것 중에 뭐가 좋냐고. 둘다 상관없는데 이제 형들이 정이나라고 부르면은 진짜 어색해요. 어? 이 형이 갑자기 정인이라 부르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엔이라 부르는 게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졌죠. 모든 분들이 이엔이라 부르니까 일단 형들이 다 이에나 이에나 부르니까 저는 이에니가 좀 익숙해졌는데 또 막상 친구들이 이에나라고 부르면 어? 제가 왜 자꾸 이에 왜 갑자기 이에니라고 부르지? 이런 느낌? 근데 우리는 맨날 정인이라 부르잖아. 맞아. 스테이는 정인이라 부르더라. 케이스 어디서 샀냐고?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뒤지다가 찾아가지고 이쁘다 그냥 샀어요. 경상도에서는 이나라고 부르지 않냐고. 맞아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저희 맨날 이나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뭐 친구들이나 형은 이제 정인이 이렇게 부르죠. 약간 부산에서는 약간 아가 안 붙는 느낌? 보통 정인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산에서는 정인이 약간 이렇게 이가 들어가요. 그것도 약간 차이인 것 같아. 아닌가?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고. 양정인이라고 안 부르냐고요? 아, 양정인이라고도 불러요. 캠이 너무 위에 있다고?
서울 오고 신기했던 게 성빈 부르는 거. 어 맞아요. 저도 그건 좀 신기했어요. 저도 그거는 좀 신기했습니다. 정이나 바치케 먹어봤어? 바치케가 그런가? 바스크 치즈케이크?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치즈케이크 좋아하는데 그걸 안 먹어봤네.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죠. 먹고 후기도 알려주지. 사투리 어떻게 고쳤냐고요? 사투리 어떻게 고쳤지? 저도 완벽하게 고친 건 아니어가지고 저도 어떻게 고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이제 서울에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에서는 사투리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저는 가끔씩 이제 사투리가 좀 나오긴 해요. 지금도 사투리 쓴다고? 그래? 그래? 사투리 쓰면서 지금 그 옷 입고 사투리 쓰면서 그립 해달라고? 그럴까? 한번 그래볼까? 옆 사람에게 사투리 옮겨본 적 있니? 뭐 형들한테는 가끔씩 많이 옮겼죠. 네, 가끔씩 형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투리 가르쳐 본 적 있냐고요? 어, 있어요. 뭐 사투 그 부산에서 쓰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경상도에서 쓰는 서울에서만 모르는 쓴 그런 단어. 네, 그런 거 가르쳐준 적 있죠. 뭐, 천지빛깔이, 뭐, 대다, 뭐, 아, 또 뭐 있지? 뭐, 대다, 뭐, 아, 또 뭐 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거 꼭, 아, 할 때마다 기억이 안 난다 말이야. 천지빛깔이 또 뭐 있지? 대파조. 아 맞아 대파조. 대파조 대다를 안 쓰냐고요? 원래 대다 안 쓰더라고요. 대다를 모르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아 맞아 졸려 안 쓰고 잠 온다라고. 아 단디 뭐 그런 것도 있고 맞아. 스테이가 생각보다 많이 아니구나. 내가 뭐 가르쳐줄 필요가 없었네. 대다가 뭐냐고요? 힘들다. 아이고 대다 이런 거. 힘들다. 힘들다 표현할 때 대다를 씁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대다. 이러면서. 찹다. 맞아, 찹다도 많이 쓰지. 단디가 뭐냐고요? 단디가 그 단단하게. 파이다. 맞아 파이다. 니 그 좀 파이다 이거.
하이다가 그 그러니까 별로다. 니 좀 하이다 이러. 맞아요. 편가르기 할 때 부산은 젠디인데 서울은 대댄지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대댄지가 뭐야? 이러면서 대댄지가 뭔데?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는 젠디라 하는데 서울에서 대댄지 이러더라고요. 위? 아래? 이러면서 뭐지? 이러면서 젠디? 합주기가 됩시다. 여기서는 그냥 합 이렇게 하고 저희는 합주기 합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다 다른 줄 몰랐어. 나 약간 별거 아닌 게 다 다르더라고요 지역별로. 사투리 매력 있는 것 같아. 그래요? 비닐봉지, 봉다리, 맞아. 우리는 봉다리라 불렀지. 서울은 너라고 하고 부산은 니라고 한다고요? 오? 와 그래? 나 그거는 몰랐네.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는 진짜 안 고쳐. 나는 포기했어 그냥. 블루베리 스무디 그냥 포기했어 그냥. 도저히 안 고쳐져. 아 힘들어 힘들어. 안 고쳐져. 니가 가라 하와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이거는 생각 없이 하면은 안 돼. 그냥 읽어봐 하면은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냥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서울말이 하더라고. 외식에 아메리카노 조합이 맛있다고요? 무슨 조합이야? 약간 상상치 못한 조합인데?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 우산. 어? 우산. 어? 이거 사투리 아니야? 우산. 어? 우산. 우산. 어? 아이스티 샤츄가 먹어봤냐고요? 아 그거 먹어봤어요. 그거는 저 먹어봤습니다. 맛있던데? 월요일 말고. 아 이거는 고쳤지. 월요일. 부산에서는 월요일이라 하잖아요. 월요일, 일요일, 금요일. 서울에서는 월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말하더라고.
의자. 의자? 의자 왜? 정인이 고구마 먹을 때 김치랑 먹어? 우유랑 먹어? 김치가 있으면 김치랑 먹고 우유가 있으면 우유랑 먹고 둘 다 좋아해가지고. 부산에만 있는 음식 있나? 부산에만 있는 음식. 아, 부산에는 김밥튀김이 있어요. 김밥튀김이 있는데 서울에는 김밥튀김이 없더라고. 내가 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못 먹었어요. 부산에는 김밥튀김이 있어요. 그 분식집에. 김밥튀김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어묵 있잖아요. 어묵에 어묵만 꽂혀있는 것 밖에 없더라고 서울에는. 근데 부산에는 떡 꽂혀있는 게 있거든요. 가래떡 이렇게 꽂혀있는 거. 그것도 부산에만 있더라고요. 떡오대. 떡어묵 맞아. 김말이랑 다른 거냐고요? 아니, 김말이랑 달라요. 그 안에 그 그냥 뭐 당근 뭐 단무지 시금치 막 이렇게 김밥 재료가 막 들어가 있어요. 뭐 튀겨져 있어요. 순대 소금이야 고추장이야? 저희는 쌈장이요. 아, 이것도 다르네. 야, 이거 신기하다. 맞아, 우리는 순대 쌈장이었어요. 순대 쌈장. 약간 소금밖에 안 줘가지고 초반에 놀랐는데. 우리는 쌈장. 순대 쌈장 진짜 먹어봐요. 난 순대 댓글 보니까 순대 고추장이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순대 쌈장 꼭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근데 소장 맛있다고? 오케이, 한번 먹어볼게. 사투리 고치지 말라고요? 사실 안 고쳐질 거예요. 제가 몇십 년을 쓴 말이 사투리인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자주 나올 거예요. 머리 잘 어울린다고요? 고마워요. 귀뚫지 말라고요? 귀뚫지 마.
뭐 근데 제 취향은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은 안 듣고 있지만 또 언제 들을지 몰라요. 민초 파냐고요? 네, 민초 팝니다. 저 민초 엄청 좋아해요. 민초를 굉장히 굉장히 좋아합니다. 뚫고 싶을 때 뚫자고요? 그래요. 저는 뚫고 싶을 때 뚫을게요. 뭐? 파바에 민초 넣었다고? 민초 케이크? 맛있겠다. 기회 있으면 먹어봐야겠다. 파인애플 피자요? 좋아하는데 굳이 내 돈 주고 맛있는 게 많으니까 굳이 내 돈 주고 사 먹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좋아하긴 해요. 있으면 많이 먹긴 해요. 피자에 치즈 크러스트 한다 안 한다? 웬만하면 합니다.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합니다. 오늘 진짜 덥다. 맞아요. 오늘 진짜 더워요. 완전 더워. 깜짝 놀랐어. 반지 몇 톤이고요? 제가 반지 홀수 아닌 게 딱 두 개 있는데 저 오른쪽 손이랑 왼쪽 손이랑 검지는 굵기가 달라요. 오른쪽 손이 손가락이 더 굵어요. 왼쪽 손은 손가락이 진짜 얇은데 여기는 18호였고요 여기 15호고 여기 새끼손가락은 여기가 6호고 여기가 5호 그것만 알아요. 저는 달라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오른쪽 손가락이 더 굵어가지고 잘 보면은 오른쪽 손가락이 더 굵어요. 다릅니다. 잠을 거의 못 자는데 일찍 자는 방법 가르쳐 달라고요? 일찍 자는 방법? 저는 잠이 안 올 때 주문을 걸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는 주문인데 잠 안 올 때마다 머리를 비우고 아무 생각을 안 한다 이거를 계속 주문을 외워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절대 잠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 누운 상태로 그대로 자요. 그럼 잠들더라고. 그럼 잠들더라고. 잠 안 올 때 그렇게 하면.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 무슨 생각 안 하는 게 나쁜 생각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뭐 자기가 뭔가 했을 때
기분 좋은 거. 그니까 기분이 풀리는 그런 무슨 취미나 그런 걸 갖게 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닌가? 일단 저는 나쁜 생각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하면은 괜찮으시던데. 스케줄 없으면 최대한 몇 시까지 자려고 노력해? 저는요 잠을 이렇게 오래 자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버려서 그걸 많이 자진 않아요. 저는 습관을 잘 못 고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머리로 알겠는데 진짜 몸이 안 따라가는 그런 습관들을 사소한 습관들을 잘 못 고쳐요. 그래서 습관 한번 들이면은 잘 못 고쳐요. 예전에 학교를 일찍 가던 그 습관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에어컨 켜도 된다고요? 맞아요? 아, 내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끄긴 했는데 괜찮아요. 적응은 합니다. 주로 몇 시 일어나냐고요? 늦게 자도 7시, 8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보통 그 시간에 일어난 것 같아요. 안 일어나고 싶어도 습관 때문에 자꾸 그 시간에 일어나더라고. 에어컨 키라고요? 그래요, 에어컨 키죠.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해요. 인형 뭐냐고요? 아니 그냥 회의실에 있길래 계속 들고 앉아서 쇼핑해가 너무 좋은데 기분이 막 좋아. 인형도 있어. 케이블카 재밌었냐고요? 아, 그 인스타 사진 말하는 거구나. 저는 재밌었어요. 사실 그 거기에 바닥이 이렇게 그 투명해가지고 바닥도 다 보이는 그거 타고 싶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좀 무서워하시니까 그냥 일반 케이블카 탔어요. 무서운 것 좀 없냐고요? 막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네. 무섭지 않냐고요? 저는 안 무서워요. 제가 숙소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냐고요? 맞아요. 제가 제일 숙소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요. 벌레도 안 무서워하지만 공포영화는 무서워하네. 아 공포영화는 뭐 무서워. 모르겠어요. 왠지 무서워. 아 그냥 저는 그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너무 싫어요. 깜짝 놀래키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깨우기 힘든 형이 있냐고요? 승민이요. 아 정말 정말 안 일어나. 정말 안 일어나. 은근히 잘 일어날 것 같죠? 깨우면 잘 안 일어나. 한 10분 15분 뒤에 일어나요. 이제 같이 밥 먹자고 저한테 막 이 시간에 깨워달라는 거예요. 깨웠는데 한 10분 15분 뒤에 나오더라고. 진짜 그럼 은근히 안 일어나요. 승민이 형이 근데 이제 알람 맞춰놓으면 잘 일어나는데 깨워주면 안 일어나요. 깨워라고 해서 깨워주면 안 일어나요. 제일 잘 일어나는 거? 승민이 형 빼고는 거의 다 잘 일어나는 것 같은데 깨우면 장빈이 형? 아 맞다 장빈이 형도 은근히 아 장빈이 형 뭐 장빈이 형도 잘 아니야 깨우면 아 맞아 약간 애교 부려요. 애교 부릴 때도 있고 그냥 시간 없을 때는 그만 일어나는데 시간 좀 있다 싶어. 어떻게 깨우냐고요? 저 약간 저는 이제 잘 때 건드리면 좀 예민해지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다른 사람한테도 약간 무슨 말도 없이 깨우기에는 좀 짜증날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가가지고 형 가야지 이러면서 약간 조용히 깨우는 편이에요. 이런식으로 아니라 진짜 조용히 가서 하면 조용히 가서 일어나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장기가 밝냐고요? 장기? 좀? 네, 좀 밝은 편인 것 같아요. 데이터로 보고 있다고요? 맞아요. 저도 댓글 데이터로 보고 있어요. 제가 느끼
늦게 일어나면 더 늦게 오지라고. 늦게 일어난 적이 있나? 누가 깨워준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 준비하는 소리에 저도 깨는 것 같아요. 데이터 지키라고 그래? 아 괜찮아요. 저 데이터 무제한이에요. 아직도 폰한테 잠드냐고요? 옛날보다는 좀 괜찮아졌어요. 그냥 가끔? 그냥 가끔 가다가 폰한테 잠들 때 있어요. 숙소에서도 데이터 키냐고요? 저랑 한 형방은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가지고 저는 데이터 켜요. 방에서. 거실에서는 와이파이 있어요. 향수 뭐 쓰냐고요? 향수 안 써요. 향수 잘 안 써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있냐고요? 저는 민초 좋아합니다. 민초 좋아해요. 어떤 향 좋아하냐고요? 막 정해진 향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냄새 맡았을 때 좋으면 그게 좋은 향이지. 저녁으로 치킨 피자 먹어볼까? 와 진짜 진짜 고민된다. 나도 안 그래도 두 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 세 개로 딱 고민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맥도날드 치킨 피자 세 개로 딱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패스트푸드 세 개로 딱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먹고 싶어가지고 세 개 다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아 고민이다. 피자, 맥날, 치킨. 이거는 to be continue. 이 결정은 to be continue. 치즈케이크 배달비 2,000원인데 시킬까? 아, 뭐 먹는데 아끼면 안 되죠. 시키셔요. 요루지 관리법 알려달라고요? 그냥 뭐 여드름약 발라요. 요루지 그냥 없어지던데. 최고의 학교 기억. 학교? 학교는 생각나는거? 그냥 서공에 다닐 때 별거 아니지만 그냥 그 지하철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이제 기억. 지하철 타고 그렇게 막 때로 막 졸면서 가기도 하고 휴대폰 하면서 가기도 하고 노래 들으면서 가기도 하고 그게 약간 추억인 것 같아요. 그것도 추억이고 친구랑 시험 끝날 때 이제 뷔페 가가지고 그 이제 막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랬던 거 기억나네. 친구랑
일십이 나아요? 아니 일십이 나아요? 그 사람 변도 하는 거지 뭐. 그 사람 뭐 일십 패스는 뭐 일십 하는 거고, 아니 일십 패스는 뭐 아니 일십 하는 거고. 아, 제가 원래 그런 연락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냥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둘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은 뭐 둘 다 상관없는데, 제가 연락을 잘 안 해서 그 약간 문자 같은 거 잘 안 해가지고 잘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자주 보는 편이냐고요? 아니요, 저는 잘 못 봐요. 저는 진짜 잘 못 봐요. 애초에 약간 그런 문자나 그런 거를 문자로 막 연락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네. 잘 때 꿈꾸면 잘 기억하는 편이냐고요? 뭐 그냥 꿈을 안 꾼 지 꽤 돼가지고. 아, 꽤 오래 했구나 내가. 아, 저번 거 이제 못해준 거 채워준 거지. 이제 포즈 뭐 항상 하는 포즈 3개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머리 스팅을 해가지고 머리 하트는 못해주니까 이해해주세요. 인형이랑 찍어볼까? 인형 귀여운데. 오케이. 뭐 있을까? 오케이. 무슨 포즈를 해야 될까? 그러면 이거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트? 보라트 해달라고? 그래요, 보라트 하지 뭐. 오케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막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